가블 오토텍 노조가 100여일 가까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노조와 노동자의 가족들이 100여일 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우리 가데이 가족분, 그 다음에 우리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자의 아내라고 늘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김미순 가데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저는 그 금속노조 충남지부 가브로토텍 지회 지회장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100여일, 저희가 이제 녹화한 날이 이제 96일째 네. 이제 거의 100여일 가까이 하는데, 참 저희 IMPT 방송에서, 국민TV에서도 좀 가브로토텍 관련된 얘기를 많이 다뤘는데, 저희 이제 그 녹화 전에 몇 가지 사안이 좀 새롭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예. 그 제2 노조가 이제 뭐 다른 쪽으로 가는 거, 그 예. 부분이 이제 판결이 난 거죠. 이제 그 옮긴 거죠. 예예. 예. 그거 관련된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죠. 그 실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뭐 공장 내나 회사 내에서 예, 전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노동조합이 실제 그 2015년 교섭에 주요 의제로 올려놨었던 부분이고 요구했던 사항이죠.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섭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회사가 이제 합의를 이행했으면 우리 이행했으니까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걸 발표를 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회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뭐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가 완전히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만 요구를 이행한 것은 맞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공문으로 좀 확인시켜 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회사가 그건 거부했습니다. 굳이 그럴 생각 없다라고 거부를 해버린 상황이고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 52명이 그 대상자인데 한 5명 정도가 그만뒀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전적 처리된 사람들, 합의가 이행된 사람들은 40명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사람들이 그만둔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어떻게 보면 더 가슴 아프고 갑갑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동조합이 요구했고 그것이 이제 법을 지키고 합의사항을 지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이행하면 노동조합하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밝히고 앞으로 해결점을 찾아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노동조합의 그 쟁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그걸 풀어라, 그리고 실제 관리직 사원들만 출근하겠다, 너희들은 파업 계속해라, 이 핵심이 그거거든요. 얘기의 내용을 보면 그럼 저희는 결국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그것을 수단으로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갑갑할 따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전적 처리됐다는 그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이죠? 그 이제 2014년 12월 29일 날 그 이제 신규 채용될 당시에 사전 모집 위장 채용됐던 인원들과 그들과 함께 노조 파괴 범죄 행위에 그 공모했던, 함께 행동했던, 그래서 채용 취소가 한번 됐다가 복직 처리된 용병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이 가불 사태의 최초의 시발점이라고 얘기하는 특전사 출신 그리고 비리 경찰 출신들이 이번에 전적 처리됐다고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이제 언론 플레이 얘기를 하셨는데 참 그 가불 오토텍의 어떤 뭐 광고를 받는 건지 정말 적나라한 그 기사들이 일부 경제 잡지 그 기사에 나와요. 언론지에 인터넷판에 나오는데 뭐 황제 노조, 뭐 그렇죠. 귀족 노조. 거기다가 뭐 엄청난 특혜를 받는데 뭐 장기 근속자한테 뭐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뭐 자꾸 요구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회사가 망하는데 들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노조가 생각도 없고 정말 회사도 생각하지 않는 악덕 노동자로 이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예. 실제는 상황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저희 스스로 그 이 노동 조건이 나쁘다거나 저희가 받는 대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그 부분들이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결과 이제 이거는 뭐 사실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이 있는 그 사업장들 제조업 사업장들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저희는 금속노조에 속해 있고 자동차 부품 사업장이잖아요. 그 저 기준으로 볼 때 임금 수준은 규모로 볼 때 중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 수준은 중간보다 좀 낮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대우가 저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가 계속 그렇게 그 몰아가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지금 너무 많은 일반 그 우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못 받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자꾸 이제 그런 쪽하고 대비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대비시킴으로써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게 요구하는 것의 본질을 벗어나서 이렇게 매도하기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왜 노동자와 시민들 간에 그 연봉 9천만 원이라는 프레임만 그냥 갖다 확 씌워버린 다음에 그렇죠. 왜 노동자와 시민 간에 싸움을 시키고 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네. 제 당연하게 노동자가 벌어야 되고 30년이라는 사람이 왜 300, 400 받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이 정말 그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 대가를 당연히 받고 그 대가를 가지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제가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건데 앞전에 20년, 30년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고 한 곳에서 20년, 30년이라는 그 시간에는 좋아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들을 같이 그냥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빠들이 그 정당한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나 이거 네. 오늘 쉬고 싶어. 가족 아니면 정말 때려치고 싶어라는 그런 감정의 기복들이 분명히 저희 남편한테도 있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20년, 30년 버티는 건 나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가족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또 정당하게 일해서 만약에 근데 9천만 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저희 신랑 30년이에요. 30년인데 야간하고 쉬지 않고요. 주야하고 퇴근하고 잔업하고 계속 정말 노예처럼 일하면 9천만 원 아마 받죠? 연수가 있어서. 그렇죠. 옛날과 같은 시절. 옛날 같은 시절이라면. 근데 지금은 잔업도 없고 퇴근도 없어요. 주간 이교대 이렇게 도입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정말 그냥 정당하게 저희 신랑도 업무는 그렇게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희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이제 했는데 대본에 아빠를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이렇게 잠깐 알바하면서 하루하루 아침에 이렇게 나가려면 막 그냥 일어나기 싫고 막 힘들고 한데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일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빠 저 아빠 존경해요. 이렇게 저희 아들들이 아빠한테 그런 거 얘기를 재작년에 그러더라고요. 재작년에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냥 쉽게 20년, 30년 하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갑으로부택이 만들어지기까지 지금의 사장당이 오기까지는 여러 차례 또 회사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치. 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쵸. 실제 만두기 만두에 시작해갖고 예. 또 팔려 뭐 어디 갔다가 또 팔렸다가 예. 근데 그 팔리는 과정에서 이 노동자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했고 생산성이 높고 기술력이 있으니까는 그 기업들이 그거를 공장이나 회사를 사는 거고 맞죠. 인수를 하는 거지. 그쵸. 아니 기술력도 없고 생산력도 없으면 왜 삽니까? 그 아까 전에 얘기하시면 이제 그 회사가 협상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그 법원에서 협상하라 하지 예. 않으면은 뭐 벌금 회당 뭐 100만 원씩 뭐 예. 때리겠다 했는데 아직도 계속 안 나오고 있죠. 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것을 넘어서 얼마나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하면 안 따르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언론에다가 이렇게 띄웠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불법 범죄자는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안 지키면 이게 불법 범죄자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두 번에 걸친 재판이었고요. 저희가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고 해태해서 단체 교섭 응낙 가처분이라는 것을 신청을 했고 네. 그것을 이제 법원이 받아들여서 1월 달부터 들어오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어쨌든 들어오면서 바로 항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7월, 8월 이 갑을 사태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런 이유까지 다 넣었어요. 노동조합의 파업이 부당하고 이제 불법적인 것이고 불법 점거를 하고 있고 이래서 직장 폐쇄를 했다 회사가. 이 상황에서 교섭은 이게 정당하지 않다.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회사가 그렇게까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9월 초인가 8월 말인가 결정이 났습니다.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그 정당성 여부, 정당성 여부는 이 노동조합이 교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면 결국 가지고 있는 쟁의권도 정당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교섭에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직장 폐쇄 중이라도 교섭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장소 시간을 명확히 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법이 결정을 했는데 곧바로 그 다음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따를 수 없다, 안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사측의 이사를 만났을 때 아니 안 했어, 저렇게 제 공장 다 점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지금 노조 측에서는 밖에다가 교섭장까지 마련을 했잖아요. 예, 그 한 밖에다가 교섭장을 마련하고 한 달이 넘게 기다렸었죠. 그래서 회사가 주장하는 게 정말 어처구니는 없지만 어쨌든 노사가 대화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일환으로 실제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니까 공개된 장소에서 하면, 공개된 장소에서 하면 그럴 위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정문 바깥쪽으로, 거긴 경찰도 많고 이렇게 항상 상주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교섭하자 라고 하고 예, 이렇게 교섭장을 마련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법원 판결이 장소와 시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내에 있는 교섭장 그 자리에서 오늘도 아마 지금 결렬되었을 것 같은데요. 사측이 불참해서 저희 교섭위원 동지들은 또 이제 회사 오기를 기다리면서 들어가서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예. 그 얼마 전에 그 박효상 전 대표가 이제 보석 신청을 했고 그거를 이제 우리 김용 기자가 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 과정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 박효상 전 대표 일종의 오너 실소유죠. 예, 실소유주인데 이분이 노조 파괴 혐의로 검찰에서 구형한 8개월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지금 현재 구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 파괴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제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미 다 공표를 했는데도 보석 신청을 함으로써 자기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겠다. 굉장히 이제 다른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측과는 관계가 없다고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나와서는 보석 신청의 사유가 내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겠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취재를 중에 있는데 법원에서는 아무래도 선고를 여러 차례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7일에 지금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이제 검찰에서는 전혀 수사, 그러니까 밝히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고 당시에 이제 재판정에서 우리 이제 지회장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재판정에서 좀 하면 안 되는데 소란을 좀 일으키셨습니다. 재판정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좀 답답한 마음이 느껴졌었거든요. 저희가 올해 7월에 이제 확인을 한 사항인데 실제로 작년에 수사가 진행될 때도 이거 뭐 더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자들이 노조 파괴의 계획이 이게 다가 아닐 거고 실제 합의 이후에도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좀 끝났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이렇게 상황을 살펴보니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확인되고 나서 보니 검찰이 정말 많은 것들을 감추고 숨겼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 근거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검찰이면 수사기관이면 이제 우리가 고소한 건이 아니더라도 범죄 사실이 인지되면 그것들을 수사하고 벌을 줘야 되잖아요. 그 우리나라 검사들 뭐 조금만 말씀 탈탈 털어갖고 사실 없는 죄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기소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박효상 그 전 대표이사가 처벌된 이유가 가장 큰 게 노조법 위반인데 딱 압축하면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그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위장 채용했다라는 거니까 사전 그쵸? 모집해서 위장 채용했던 것이고 이게 노조 파괴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배 개입을 하려고 했던 거다. 라는 것으로 이제 그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판부는 실제 그것을 넘어서 판결을 한 거죠. 구형보다 양형이 더 높게 나왔던 이유는 이제 사건 기록을 보니까 이 사람들 이게 다가 아니네 라는 것을 재판부가 판정한 것으로 저희 이후에 이제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죄질이 나쁘면 판사가 예. 보통 검사의 어떤 구형보다 그 높은 경우는 정말 못된 짓을 하거나 정말 그 범죄의 질이 나쁜 범죄자에게만 그러잖아요 판사가. 예. 소위 제가 갑을 취재에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아니 얼마나 심한 짓거리를 했으면은 제가 이제 보도를 여러 차례 하면서도 직접 현장에 가서 이렇게 좀 미친 듯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떤 짓거리를 했길래 우리나라 이 보수적인 사법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더 양형을 더 높게 하냐. 이거 파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결정적으로 제가 답답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QP 시나리오라고 있지 않습니까? 노조 파괴 시나리오. 이거를 이미 자기들은 저한테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미 실패한 시나리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그 QP 시나리오대로 노조를 파괴를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도 너무 당당하게 하면서 안 하고 있다. 저한테 오히려 바보냐고 그걸 왜 하냐고 이렇게 성을 내고 있는 사측의 모습이 검찰에를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가대들이 움직였었어요. 가가지고 빨리 제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아빠들이 다칠까 봐요, 사실은. 그쵸. 작년에 아마 이제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런 게 우려라고 지나친 염려라고 하실 텐데 작년에 경찰들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아빠들이 정말 폭행을 심하게 당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희 출투 저지 가잖아요. 가대 엄마들 이제 가는데 영상에서 그게 딱 비춰지는 거예요. 아, 근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지금 상황도 답답한데 또 저 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사실 엄마들은 제일 큰 염려거든요. 그 공장 앞에 이제 가대의 엄마들, 뭐 와이프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 아빠들 이게 있으면서 사실 이제 폭력 뭐 마주 맞는다 이게 이제 그 뭐 투쟁이 그게 사실 투쟁이 비폭력주의가 아니고 정말 저는 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가장이니까 가장은 자기 가족한테 멋있는 남편이고 멋있는 아빠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욕을 해요. 근데 그걸 또 다 듣고 있고 또 와이프는 또 자기 남편이 욕 먹는 걸 또 그 자리에서 다 듣고 있고 그쵸. 저는 이게 정말 사람 그 어떤 가정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노조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한 가정 한 인간 이 그 이거를 다 파괴하는 행위라고 좀 생각하는데 굉장히 마음들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유성기업이 정말 장시간 그 노조 파괴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인근에 있어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러다 보니까 그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노조 파괴 때문에 그 얼마나 이제 사람 가족이 그 이제 망가지는지 피폐해지는지 이렇게 옆에서 지켜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도 요즘은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 노조 파괴 범죄를 저지른 자 따로 있고 실제 사무직 노동자들이 처음부터 저렇게 그러진 않았을 거라 저런 생각이지 않았어요. 실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지 않았고 한데 결국은 자본이 그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계속해서 그러고 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게 이후에 어떻게 같이 또 일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앞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족 이야기를 하고 우리 조합원들이
이 범죄자고 가장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 다 하는데 정말 그분들 사무직 노동자들의 가족들도 앞에 같이 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매일 서로에게 모욕을 주고 매일 아침 충돌. 예. 지금 이 시각에도 서로 상호 충돌이 수백 명씩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도 뭐 젊은 친구들 앞세우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정말 예. 서로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저도 뭐 취재 에피소드인데 9월 말에 이제 그때 갑을 충돌이 좀 심하게 일어난 날 갔더니 그 살짝 아침에 살짝 그냥 그 껴가지고 찍다 그러는데 인대가 찢어지고 이 마지막 갈비뼈 쪽에 금이 갔어요. 제가 불과 그 반나절 그런 건데 우리 갑을 조합원들이나 거기 가족들 거기서 지켜보는 사람들 거기서 매일매일 지금 대치가 이어지고 충돌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노동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노동자와 노동자를 싸움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모욕을 주는지,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야 되고, 왜 노동자가 왜 내 동료에게 서로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지,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은 방관하고 방조해요. 그래서 아주 충돌이 심해질 것 같으면 그제야 사람들이 항의하고 막 욕하고 가족들이 눈물 보이고 해야 그제야 머리 좀 들이밀고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대한민국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맞이 못해서. 이 우리나라의 공권력이라는 부분이 정말 어떤 사태를 해결하거나 방지하기보다는 뭐 마치 이제 얘기를 하면 누군가의 편을 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 전에 폭력 사태가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폭력 사태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무자비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에 있어서는 아예 이거를 막으려면 정말 이렇게 한 100m 정도 떨어뜨릴 정도로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오히려 영상을 보면은 경찰이 이 그 용역을 도와주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23일 날 대치 상황이 크게 처음 이제 일어났는데 아파트는 안에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바깥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혜 지침이 때리면 맞는다. 그러니까 제발 아니 왜 그러셨어요? 왜 때리면 맞아야 돼요? 엄마들도 엄마들로 인해서 지혜의 그 지침이 또 아빠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투쟁 현장인데 저희 도움되는 거 사실은 없어요. 저희가 봐도 그래요. 근데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갈 수가 없고. 아니 실장님 왜 올해는 왜 때리면 맞아야 된다는 그런 지침을 내리신 거예요? 그 정말 나쁜 사람이죠 제가. 저희가 회사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들이 폭력을 사용해서 저희들을 뭐 마치 뭐 진압하듯이 내지는 그렇게 자신들이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확인된 사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힘에 힘으로 맞서면 왜 똑같이 보고 노동자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전혀 일상을 하던 사람이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그 수단으로 폭력을 삼았고 폭력을 휘둘렀고 그 폭력에 맞서면 지금까지 저희가 그 겪은 바로는 이게 둘 다 똑같은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게 그 저희 노동자들의 그런 그 방위가 정당 방위가 이게 자꾸 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매도되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투쟁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겪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부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들죠. 그런 상황을 눈에 보게 되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노동조합에서 그런 지침을 내렸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어쨌든 이 가브로토텍이라는 그 회사의 자본이 이것을 포기하게 하려면
저희 힘만 가지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들을 지켜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마치 그거 같은 이제 그럼 탱크가 오는데 그냥 무정항으로 그냥 온몸으로 막는 것 같은데 가족들 아이들 자녀들은 사실 그런 모습들을 간간히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이들이 잠을 못 잔대요. 일단 시간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평상 이렇게 사람 그렇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똑같이 생활하고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고 있다가 아빠 이제 부재가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자꾸 엄마 우리 아빠 언제 오냐고 근데 꿈도 꿨는데 아빠가 엄마 자꾸 이제 봤던 거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집에 방치할 수 없으니까 그쵸. 방학도 기간이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데리고 이제 오고 하는 그런 가정 중에 아이들은 이제 그런 현장 모습을 봤는데 엄마 아빠가 땅속으로 자꾸 이렇게 꺼져 들어간다고 꿈이 예 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한참을 울어서 엄마 들고 애 들고 같이 울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엄마들이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그렇죠. 그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청소년 아이들도 방학이면 참 얼마나 신나게 막 어디를 갈까 놀러 갈까 막 그럴 텐데 저희 아이들 아마 영상 기자님이 보셨을 것 같은데 투쟁 현장에 나와가지고 전단지 배포하고 1인 시위 피켓 들고 여름 내내 방학 내내 그 일을 저희가 온 가족이 정말 유치원부터 아주 어린 간단장이거든요. 유치원부터 대학생 또 직장 그 잠깐 그 휴가 기간에도 청년들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현장에는 아빠들만큼은 아니겠죠. 저희 아픈. 근데 저는 오히려 그 가족들의 마음보다 아빠의 마음이 더 찢어질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이제 네. 아빠들은 뭐 솔직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빠들이라면은 내가 정말 못나서 우리 가족들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아빠들은 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뭐 그런 걸 보시면은 또 지장님 또 이 많은 사람도 끌고 가는 사람 이전에 또 아빠이고 가장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정말 힘드시죠? 그 조금 전에 이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들었지만 또 정말 많이 힘든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못 들었던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아빠들 저희 조합원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그 앞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게 정말 많이 힘이 된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는데 실제 속에서는 알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려가 사측이 그 관리직 측이 자꾸 경찰서 앞에 가서 공권력 투입해야 된다고 결국에는 이런 충돌을 지금 유발하는 이유도 이 충돌을 계기 삼아서 사측이 경찰들이 결국에는 쌍욕처럼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것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예, 그게 그 이제 앞서 질문하셨을 때 그 이제 경찰과 관련된 태도에 대해서 제가 그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제 빼먹은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것 같습니다. 경찰이 이 가브로트텍의 노조 파괴 시나리오와 그들이 소통했던 내용들 문자라든가 통신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경찰 쪽의 라인을 구축할 것, 고용노동부 쪽의 라인을 구축할 것, 그리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뭐 안하무개 씨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 여기에 들어왔던 그 이
용병들 중에 이제 비리 경찰들, 실제 실형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확인한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 현직 경찰일 겁니다. 저희 쪽에 입사원서를 냈었어요. 현직 경찰? 예, 입사원서. 근데 이제 입사원서를 낼 당시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 그걸 보고 확인한 걸로는 내용을 보고 문자 내용들을 보고 확인한 것은 감사를 받는 중이었나 봐요. 뭐 비리 혐의가 있었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받고 있었던 상황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력서까지 집어넣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게 노동부 수사 결과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채용되진 않았어요. 어떻게 잘 소명을 해서 그 혐의를 얻어서 현직 경찰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저기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듯이 애초에 이 노조 파괴를 할 때는 뭐 그런 이 라인을 구축하고 그런 그 공권력에 이런 그 도움을 받으려는 뭐 그런 의도가 너무나 명백했던 것이 갑을 자본인 거고요. 지금 현재 매일같이 보시고 계시는 상황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경찰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잖아요. 지켜만 보고 있는데 실제 그 상황에 대해서 아산경찰서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현재 어쨌든 그 앞에 나와서 아산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실제 행동을 하고 있는 그 경비교통과장이라는 분은 결국은 노동자들을 이 범죄자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규정짓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멋대로 한. 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실제 충돌은 방관하고 있는 거죠. 이 충돌이 충돌이 있으면 뭐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요즘 아프리카 TV로 매일 방송이 되지만 저희는 막아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들은 밀고 들어와요. 이제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느 쪽이 피해가 클지는 이게 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한쪽은 막고만 있으려고 하는 거고 한쪽은 이거를 반격을 할 생각이 없이 막고만 있는 거고 한쪽은 이걸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인간 장벽 뿐이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그 경찰의 태도라든가 지금 현재의 태도 등을 볼 때 저들이 얘기한 그 이 경찰 쪽의 라인을 구축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 이제 검찰의 어떤 모습들 봤고 또 정말 사측이 노조 파괴 행위를 얼마나 좀 악랄하게 했는지도 이제 봤고 경찰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언론 처음에 초기에 이제 언론 플레이까지 하면은 지금 외부에서 가로투쟁 노조와 노동자 가족들을 지켜준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백남기 농민 그 예. 투쟁위에서 그 남아인 뭐 그러니까 지원된 물품이 너무 많아 갖고 그 물품을 이제 뭐 가불호텔에 이제 보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네, 트럭이 왔어요. 몇 톤인지 저는 그 톤까지는 모르겠고요. 큰 트럭이. 트럭의 물품은 라면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하게 물, 생필, 이렇게 아빠들한테 꼭 필요한 물품이었는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돌아가신 그분한테는 너무 정말 이렇게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이게 저도 이제 같이 거기서 이제 며칠을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귀족노조면은 그런 밥을 먹지 않아요. 이게 진짜 죄송한 말인데, 진짜 김치랑 국이 오히려 나올 때가 좀 특식이고 김치랑 이게 밥만 주거든요. 고추장 이렇게 비벼 먹거나. 귀족이라는 말이 붙은 사람들은 이런 걸 먹지 않아요. 귀족 노조면 그거 15,000원짜리 그런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도 많은 노조께서 제일 아픈 건 그거더라고요. 오이냉국인데 멸치볶음이라고 그러면서 멸치국이었다라고. 물론 거기서 일해주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이제 투쟁하신 분들은 정말 투쟁을 오래 하기 위해서 연대를 위해서 아끼고 아껴서 하는 건 알겠는데 실제 생활들이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셔서 저희는 잘 먹고 있습니다. 예, 말씀 그렇게 했지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인터뷰했던 노동자분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편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백남기 대책위에서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시민들의 연대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움을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공장에서 느끼기에는 편이 없다는 그 외로움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자주 섞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편이 없다고. 그거는 아마 피부적으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경찰들의 태도인 것 같아요. 경찰들 태도가 저 사람들이 지금 매일 똑같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움직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사측이랑 같이 무슨 외압을 했는지 정말 돈을 먹었나? 저희 엄마들 수시로 그 얘기해요. 저 사람들이 돈 먹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드는 정도로의 그런 태도들 보면 아마 그 부분에서 제일 외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품도 너무 중요하고 귀해요. 그런 연대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건 여적지 애써주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해가 되면 안 되고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연대를 해주시고 관심들을 가져주시고 해주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롭다라는 그 표현은 아마 그런 물품의 연대라든가 그런 관심이 아니라 경찰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폭력을 유발하면 안 되고 또 할 때 막아주고 아 정의가 지금 일하고 있어 잘 되어가고 있어 라는 그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현장에서 보여지는 모습 실질적으로 그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데 팔짱 끼고 있고 먼산 바라보고 있고 담배 피고 있고 하는 그런 경찰들의 모습들을 보고 아빠들도 외롭고 저희 가족들도 너무 많이 외롭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노동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결국 국민인데 국민을 보호해 주는 사람은 정부, 정부에서 또 이제 경찰 조직인데 네. 정말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들이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는 건 정말 완전 고립무원이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발겨벗겨 갖고 목에 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가불노조의 이제 파업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뭐, 일부에서는 뭐, 하청업체까지 도산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굉장히 예. 우려도,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전부 다 그렇지 않다라고는 노동조합이 장담하기에는, 그건 저 모르는 부분인데, 저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 대체 생산이 저희 하청업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들을 보면 실제 저희한테 자재를 납품하던 곳이 자재를 납품하던 곳에서 저희가 만들던 완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 완제품들을 만들기 위한 자재들을 공급하는 다른 업체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이 그대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면은 실제 매출은 저희 가브로토트에서 직접 생산을 할 때나 지금 대체 생산을 할 때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자신들 물량에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언론에다 밝혔거든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생산하던 만큼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생산이 저희 협력업체들에서 그리고 저희 협력업체들이 자재를 납품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그렇죠. 지금 노사관계가 좀 이렇게 그 쟁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을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당장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많이 축소되어 있었을 거고요. 그 여파는 이제 하청업체로 계속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정상화 됐을 때 예. 물량 생산 물량이 많이 필요로 하고 요구가 됐을 때 당연히 이 가브로토텍 사측 입장에서는 그 이 가브로토텍에서 생산을 빨리 해 줘야만 현대자동차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협상이 좀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예, 그, 대체 생산이라는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도, 그 다음에 지금 대체 생산을 자기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두원 공조도, 그리고 실제
그 저희는 대체 생산을 갑으로 오토트랙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 군데가 모두 현대자동차가 이원화를 시킨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원화를 시켰으면 지금 그 타 업체들에서 실제 저희가 할 물량들을 다 하고 있는 건데 저희 공장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예, 할 일이 없는 거기 때문에 실제 지금 이러고 있을 상황이 아닌 거죠.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 그런 일이 회사는 전혀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주 드러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때 뭐 협력업체들은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동차 라인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만 다만 품질에는 많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이 저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반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하는 것들을 생산하는 곳들은 실제 그런 제반 시설이 갖추어진 곳들이 아니에요. 일부를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품질에는 많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의 신뢰의 문제로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좀 처음으로 제가 돌아와서 제일 근본적인 좀 궁금한 부분인데 회사가 왜 이렇게 노조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보세요?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애초에 그 갑을 합섬이라는 곳, 갑을 그룹이라는 곳이 저희를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확인을 한 사실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양철관이라는 사업장이 저희 계열사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11년 이전에 이렇게 시스템화된 노조 파괴가 있기 이전에 노동조합을 깨트리기 위해서 자본이 막 움직였고 그런 사태들이 있었던 곳인데 그 주체가 갑을 자본이었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기륭전자로 많이 알려져 그렇죠. 있는 그 부분들도 전신이 갑을 전자였고 예, 이 갑을 전자가 들어와서 했던 행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스타케미탈이라고 그렇죠. 우리 차광호 동지가 올라가셨던 곳이 원래 그 전신이 한국합섬이거든요. 한국합섬에서 중간에 가불이 그거를 또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에 가불 자본이 했던 행태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너무 많이 어려움들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투기 자본에게 외국 자본에게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그래도 국내 자본이고 산업 자본이니까 예? 한번 이렇게 잘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뭐 중간에 약속을 안 지키고 솔직히 저희가 매년 임금 인상 투쟁을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임금 인상이 매년 타결돼 왔었는데 그거 따내는데도 매년 정말 파업을 안 하고는 그게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매년 반복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애초에 들어올 때부터 처음부터? 예, 2010년부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노동, 뭐, 친회사 노조, 그러니까 이런 저기들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게 작년에 노조 파괴 그 범죄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문건들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만 없어지면 수백억의 이득이 난다는 이야기가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없잖아요. 그렇죠. 비정규직이 없는 사업장인데 지금 비정규직 우리 노동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일단은 이 노동조합이 없으면 최소한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울 것이고 분명히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고 또 그 외에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외주화시키면 지금보다 경비들을 굉장히 많이 절감할 수 있거든요. 저들이 짠 게 그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것만으로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년 130억에 가깝다라고 계산서를 벌써 뽑아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큰 유혹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 130억보다 이 노동자들이 정규직을 일하면서 더 많은 생산량과 또 품질. 사실 요새 세상은 생산, 그러니까
단가 저렴하게 생산하는 거는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 말고 정말 기술, 품질, 이게 이제 우선적으로 뭐 그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다 정규직, 안정화된 직장, 정말 행복한 직장, 이런 데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한은 사실 전 장기적인 어떤 경영자의 마인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족들 입장에서도 그 자기 남편이 안정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가족들이 그 어떤 대가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면은 다시 이게 굉장히 순환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시기에 가정이 좀 흔들리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다시 또 이제 악순환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이래서 정부가 제대로 이런 데에 어떤 사법부, 경찰이 투입이 돼서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이 조정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참 어려운데 노조의 입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 좀 협상에 같이 좀 하시려고 그러는데 노조가 지금 바라는 어떤 최종적인 굉장히 좋은 안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저희 표현으로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지키기 위한 싸움을 그렇죠.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뭐 자본이 그렇게 그 자신들의 그 이를테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회사를 좋은 회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회사라고 저희가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나쁜 회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뭐 양보라는 것은 합리적 수준에서 뭐 서로가 이야기가 되어야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라고 있는 건 그 부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어떤 대화라도 노사가 직접 만나서 한다면 대화가 시작이 된다면 저희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태를 해결하는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그 선생님이 한 분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50대 이제 노동자인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물 오토텍이 참 고맙다. 자기가 평생 이렇게 식당에서 정규직으로 일한 것도 처음이고 이런 모법 사업장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는 가불이 너무 이 사태가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이런 소위 얘기하는 모범 사업장 노동조합이 제대로 운영되고 오바마가 강조한 이런 노동조합이 운영되는 곳이 대한민국의 유일무이에요. 근데 우려되는 게 가장 지금 현 시점에서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이대로 노조가 없어져서 1년에 130억씩 5년 하면은 얼마예요? 한 600에서 700억 정도가 쌓이고 이대로 해가지고 그 쌓인 상태에서 외국계 또 자본에 또 팔아버리고 소위 얘기해서 자본이 먹튀하는 그림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불이 지금 싸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뭐 노동자로 산다는 거 그리고 노동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거 정말 어떤 힘듦인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참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았어요. 저희 또 우리 가브로토텍 회사의 그런 아빠들 일하는 여건이나 그런 거 보면 타 회사에 비해서 사실 많이 누리는 거 인정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미흡하다라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일상은 사실 좀 평범했어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커피숍에 들어갔더니 아주머니들이 한 대여섯 분이 앉아서 살 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뱃살이 어떻고 뭐는 어떻고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우리 제장님이랑 나도 저런 얘기 하고 싶다. 어찌 보면 저 모습이 제 일상이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예, 당연한 일상이기도 했던 모습인데 근데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게 부럽고 노동자의 가족으로 또 이렇게 산다는 게 요즘은 참 많이 아프다. 그냥 많이 아프다. 그리고 연대로 가고 좀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게 왜 이렇게 욕먹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 그리고 왜 저는 이제 호주에서도 저 좀 잠깐 살았었는데 호주에서는 건설직,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건설직만 이래도 시간당 5만 원씩 받아요.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당연한 그리고 이제 기술직으로 엔지니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경력을 인정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를 자랑스러워하고 사회적으로 다 인정을 해주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기술력이 쌓아가고 내 경력이 쌓아가고 노동자로서 권위를 만들어가는 게 왜 욕먹을 지고 왜 죄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거를 왜 청년들이 더 나서서 왜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한 직종이 한 직장에 30년 정도면은 정말 마스터라고 해서 그렇죠. 굉장히 우대를 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회사에서 정말 그 보존을 해야 된다 뭐 모셔갈 정도로 이런 건데 정말 거꾸로 됐는데 우리 아빠들이 착취를 하는 것 같죠 회사 돈을. 그러니까요. 왜냐면 회사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 세상인데 이거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대장님? 어렵네요. 그 부분들, 그러니까 많이 대우를 받으면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으면 받는 만큼 욕을 먹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한다고 또 무시를 당해야 되는 것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 딱 뭐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현실 같고요. 그 내용들인 것 같고 그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 결국은 우리가 뭐 함께 사는 뭐 세상을 많이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뭐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이 말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함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려운 질문이시라 적당히 이야기 해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김대동 씨가 성남에서 그 라이브 콘서트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판사의 망치질하고 건축 노동자들의 망치질의 무게가 같은 세상이 오면 정말 살만한 세상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너무 격하게 그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정말 이게 직업의 기천이 없다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직 이 사회를 보면 노동자 하면 그냥 아래로 보는 거예요. 기중 노동자라는 그 표현이 아마 그 정근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1세기에 사는데 아이들한테는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다 라고 교육을 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 아이들로 하여금 현장을 피하게 만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공장. 그래서 갑을 사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갑을 사태를 지켜보는 노동자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자본들도 너무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기자 이런 욕을 떠나서 우리 지회장님 이하에 400여 분의 노동자들이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상징적이에요. 예, 그 뭐 답과 더불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꼭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 백남기 어르신 투쟁본부에서 저희 쪽에 물품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이전부터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도움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요즘 우리 동지 조합원 동지들이 외롭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투쟁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실제 몸으로 와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조금은 이게 저희 그 상황이 조금은 워낙 그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백남기 어르신 문제도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공공 노동자들 성과 퇴출제도 막아내야 되죠. 막 너무 많은 곳에서 저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우리 함께하는 동지들이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과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는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실제 저희는 하루빨리 저희가 현장 들어가서 일하고 싶고요. 현장 가서 일해서 가족과 함께 일상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면 100일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100일 동안 저희 조합원들 전체가 같이 그냥 공장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딱 그런 상황인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저도 정말 예 어떻게 보면은 궁금하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 스스로 생각을 해도. 그런데 이유를 찾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저희의 사주들, 오너들이라고 그러지는 저희 갑을 자본이 태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노사가 직접 만나야 되는 자리인데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서로가 사실을 가지고 그 확인할 건 확인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아주 일관됩니다. 노동조합과는 그 어떤 대화 타협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노조 파괴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 입으로 노조 파괴라는 그것을 입에 담지는 않죠. 하지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갑을 사측의 뭐 관리직 중에 임원급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유관기관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장기전을 준비한답니다. 도대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장기전 준비를 위해서 돈을 마련한다고 하고요.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최소화시켜서 운영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오너들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신 예? 구속되어 있는 박효상 그리고 그 박효상 그룹 부회장의 형인 박유상 고문이 있는데요. 뭐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 즉 이미 계획했고 진행을 시작한 것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정말 예, 이 굉장히 현재의 상황 관련해서 분노 그리고 그 답답함 이제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저 갑으로태택이란 이름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거든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그리고 노동자들이 결코 무리한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요구는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 언제나 그 같은 것을 요구하고 같은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그 최종적인 그 이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싶은 거고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일상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을 지금 자본은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가 지금처럼 그 일하면 평상시처럼 일하면 수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빨리 그런 그 많은 욕심 이런 거 버리고 또 노동자들을 혐오하는 이런 태도들 버리고 하루빨리 어쨌든 노동조합과 대화하는 자리 정말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저요? 저는 우리 아까 김 기자님 말씀처럼 저희 문제가 저희들의 문제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회사 건강한 회사 맞고 또 좋은 혜택 가지고 여적지 생활했던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한테 더 정말 승리하는 모습 꼭 보여주고 싶고, 저희 설문지 가서 배포하고 할 때 젊은 친구들한테 그 얘기해요. 관심 가져줘라. 이건 우리 일이 아니다. 너희들 일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건 단지 임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일자리 갈 때 정말 건강한 회사, 일하고 싶은 회사 찾지 않느냐. 그 회사가 우리 회사인데 그걸 지키려면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천안 시내에 가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단지 그냥 아 가보롭대 아산에 있는 작은 회사 지금 그냥 농성 중에 파업이야, 허구한 날 파업이야 라는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진짜 살고 싶은 몸부림이거든요. 살고 싶은 몸부림이라 당장 월급은 없지만 포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해요. 맨날 이렇게 앞에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금 잘 버티고 있어. 당신들 힘내, 당신도 힘내세요. 라는 그런 의미의 응원이거든요. 아, 지쳐가는 거 맞아요. 많이 힘들고 지쳐가는 건 맞는데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이 문제가 비난받고 비판받을 일 아니거든요. 저희 남편들 20년 30년 정직하게 일했고 그 일한 만큼 또 대가를 받았고 그 대가가 뭐 여행 간다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짧은 이야기거리로 매도하기에는 저희들한테 너무 큰 상처거든요. 조금 새로운 시선으로 관점으로 봐주시고 이 나라에 법이 살아있는 한은 잘못하면 감옥 가야죠. 처벌받아야죠. 그쵸, 맞죠? 네. 저희들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우리 편 달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잘못한 그 사람들 처벌해주고 일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부탁이거든요.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부림에 응원해 주시고 박수도 보내주시고 물품 연대도 해주시고 장기 좀 간다고 하니까 사실 가슴이 뜨끔뜨끔 하는데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제 갑자기 이제 뜨거운 여름 지나고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 개인적인 바람은 뭐 장기전 얘기하셨는데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우리 회장님은 공개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 회장님은 집안에서 정말 맛있는 밥 차려갖고 가족들이 함께 따뜻한 밥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제발. 꼭 오리라 저 그 믿고 있습니다. 올 겁니다. 오늘 나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what I've waited for. Your chance to even love this. 1998년 가브로토텍의 전신인 만두기계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공장에 있다가 회사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습니다. 2016년 또다시 가브로토텍 노동자들은 공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회사와 경찰, 용역의 폭력 앞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질 때마다 고통분담을 하자고 합니다. 회사가 왜 힘들었을까요? 언어의 문어발 경영과 자본가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가브로토텍이 자행한 노조 파괴는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노동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노조만이 노동자를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고자 하는 이 절박한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 아이엠피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블로우토텍 노조가 100여일 가까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노조와 노동자의 가족들이 100여일 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우리 가대희 가족분, 그 다음에 우리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자의 아내라고 늘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김미순 가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그 금속노조 충남지부 가브로토텍 지회 지회장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100여일 저희가 이제 녹화한 날이 이제 96일째 네. 이제 거의 100여일 가까이 하는데.